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Hey, feeling like a motherfucker. Yeah. 외국에서 처음 하는 공연이니까 한편으로 되게 기뻤지만 한편으로 되게 걱정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미국 처음 왔는데 South by Southwest에서 이제 공연 다섯 개 하고 뭐 어쨌든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인트로멘트에다 한국말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어요. So he didn't understand a goddamn word. 얘가 일단 동양인이고 듣기로는 미국에서 아직도 동양인을 이방인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. Yeah.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갔을 때 이번에 6천원으로 여기로 들어왔어 이 병신.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즐겨주고 해서 더 행복했어요. You need to respect artistry and keep Abe is artistry. 신에게 감사 내 핏줄의 재능을 성 직접감과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래? 아, 설명하자면? 네. Me.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고 싫은 게 확실해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막 문제아라 그러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되게 많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에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. 일단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뭉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게 된 게 코호트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크루예요, 거기가. 한국에도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이건 흔히들 생각하는 K-POP은 아니잖아요. 일단 미국 아티스트들이랑 꾸준히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. 그리고 다음엔 내년에 앨범을 낼 생각이에요.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노력 이상의 다른 무언가에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안 놓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이든 할 거예요. 그냥 열심히 했어요. 두 배로 세게 하면 네 배로 반응이 와서 그만큼 더 하게 되고 그만큼 더 열광해주고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있지만 일단 사실 원래 여기 제이홀데이 형이 맨날 장난으로 하던 말이에요. 그냥 우리끼리 장난으로 유행어였어. 우리 사이에서 그냥 뭐 너 있지 마 멋있어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그냥 인싸 슬랭 같은 거 인싸였어요. 있지 마 이러면서 있지 마 이러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찌마의 노래는 그냥 그거죠. 우리 있지 마라. 우리 있지 마. 우리 잘 될 거다. 우리 돈 벌 거다. 미국에서 공연하면서 느낀 점은 항상 더 와일드하고 막 더 난리치면서 막 그렇게 무대에서 놀고 싶었는데 그거를 진짜 제대로 한 기분이어서 그게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.
지금 youth, like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그 에너지가 걔네가 다 애니메이션 보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들 보고 드래곤볼 보고 뭐 이러면서 자란 애들이니까 이미 말이 안 통해도 그런 그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도 나오거든요 그게 Let's go, let's go! On the sidewalk, do not walk in the street! Yo! 뉴욕에 캠 레벨이라고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3월 달에 공연에서 만나서 작업할 기회가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음악 작업하고 뮤비 촬영 날짜 잡고 촬영날 오전에 SNS로 뮤비 카메오 촬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뉴욕 소 베이프 매장으로 와라 이렇게 올렸는데 막상 촬영 장소에 가보니까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와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. If you get arrested, that is on you. Alright, here we go. 뭐 길 막고 완전히 막 차들 계속 빵빵거리고 나중에 결국 경찰까지 와서 우리 다 도망가고 막 완전히 그런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잊을 수 없는 뮤직비디오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Cohort, we go hard. 항상 좀 제 나이 또래 외국 애들이랑 외국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진짜 그 외국에 가서 그 제 나이 또래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렇게 막 놀고 뮤직비디오 찍고 음악도 만들고 그러니까 와카플라카 일단 처음 만났을 때 사우스사이드도 같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신기하기도 했고 영광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지금 게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스케일렉스가 초대해준 UMF인 것 같아요. 항상 클럽에서만 공연했었지 그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. 공연 전에 긴장할 것 같았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는 재밌게 놀았어요. 친구들 오늘도 좋은 상 우린 성공과 네 머리를 존중함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스크렉스에게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. I like vegetable. 일단 플레이보이 칼이랑은 같이 비 같은 거 낼 생각이고요. 그리고 같이 작업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신선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. 그래서 뭐 시간이 가면서 다 같이 자라는 거잖아요. 자라나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점점 더 생각도 많이 하고 생겨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딱 set in ston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미국 아티스트들이랑 꾸준히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앨범을 낼 생각이에요.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될 수 있었다는 거는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혼자만의 곳 절대 안 망하겠던 진짜 무슨 짓은 지금 할 거예요 진짜 누가 저를 이해하고 못하고까지는 제가 신경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
알고 날만큼 다 커버렸지. 그런 내 앞에서 어디 장난질이야 병신. 세상은 땅따먹긴 한데 팀과 나눠 먹지. 내가 어느 나라 말 쓰던 넌 이해 못해 난 썼지. 바꿔지 않아 내 위치 너무 멀지. 천리 안 거리감을 느낀다면은 저리 멀리 가. 너가 잘